이 시간이 좀 쉬어요. 잘 됐네요, 뭐. 아저씨랑 얘기나 좀 하다 가죠, 뭐. 자요? 됐어요. 아무것도 실래요.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형님이랑 잘 안 돼가요?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저보고 이제 누님이라고도 하지 말래요. 어머머머. 아니 왜 갑자기? 자식들 보기 좋게 금실 좋은 부부로 거듭나시겠답니다. 자식이라는 게 뭔지. 아니 그래서 진짜 그만두려고요? 아니 그럼 뭘 어쩝니까. 떡하니 주인랍시고 붙어있는데. 아니 남편이라는 게 거북이 등딱지도 아니고 아니 떨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무슨 아 무슨 극한 일에 그렇게 포기하고 그래요. 남자답지 못하게. 아 설마 떠나가겠어요. 사람이라면 못 그러지. 사람이를 어떻게 알아요. 이 언니는 어디서 돛 닦고 오셨나. 알쏭달쏭한 말만 하시네. 힘내라고 하는 말이에요. 사람 이름 모르니까. 아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왜 해요. 응원하는 사람 그냥 힘 빠지게. 화이팅! 알았죠? 참. 참 무슨. 엄마 발표일까? 발표회? 이런 옷은 발표회에 입는 거라고 했잖아. 어 그래 발표는 발표지. 가자. 자, 우리 별이는 토끼 목걸이. 별이는 반지 잃어버릴까 봐서 목걸이로 했어요. 여기 우리 전화번호도 넣었고 혹시나 길 잃어버릴까 봐. 귀엽다. 지난번에 우리 사랑 만들기 하려다가 못했잖아. 엄마가 안 와서? 엄마가 지각해서 못한 거 오늘 하는 거야. 그럼 별이도 이제 아빠 생긴 거야? 그럼. 이제 아빠 생겼지? 오빠가 별이랑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. 와, 또? 별아, 천천히 먹어. 맛있단 말이야. 그래, 먹자, 먹어. 자. 이게 크려나 봐. 먹는 게 많이 늘었어. 크면 좋지. 별아, 오빠처럼 키 크고 날씬해져야 돼? 왜 자기처럼이야? 나처럼이지? 어이구, 이강주, 거울 좀 보고 살아. 나만큼 멋진 남자가 또 어딨냐? 거울을 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, 그치, 별아? 아이고, 모녀가 아주 그냥 대놓고 비웃네. 사진 부탁하셨죠? 네. 언제? 그럼 오늘 같은 날 안 찍어? 별아, 일로 와. 네, 찍겠습니다. 어 우리 아빠랑 아이 표정 너무 좋은데 어머님 좀 굳으셨어요. 좀 더 밝게 웃어보시겠어요? 웃어 좀. 엄마 웃어. 너. 네 좋습니다.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할머니 엄마는 반지도 꼈어요. 별인 목걸이 하고요.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. 그래서 우리 별이 좋아? 네. 아빠가 생겼잖아요. 그래. 장모님, 저 이제 시작할게요. 응원 좀 해주세요. 엄마.
그래서 이렇게 옷들까지 빼입은 거야? 결혼 허락받으러 오는데 그럼 그냥 와요. 응, 알았어. 니들 어쩌려고 이래, 어? 아시잖아요. 제 동생 약혼했어요. 미국으로 곧 나갈 겁니다. 강주, 저희 집에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. 좀 도와주세요. 내가 도와주기 싫어서 이러냐, 어? 이거는 길이 아니잖아. 당장 내일부터 가시밭길이잖아. 거길 어떻게 보내? 눈물로 살라고? 해볼게요. 어렵게 결정했어요. 도와주세요.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.